보기만 해도 아찔한 높이의 하이힐. 저렇게 높은 구두를 신고 걷는다는 게 마냥 편한 것만은 아니겠죠? 그런데 여자분들은 대체 저런 불편한 힐을 왜 신는 걸까요? 키가 커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기 위해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힐은 처음 신는 건 남자라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 시절 무대 위의 배우들은 돋보이게 하기 위해 통굽 구두를 신겼다고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유럽에서는 거리의 오물을 피해 다니기 위해 높은 굽을 신게 되는데, 처음에는 조핀이라 부르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이힐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당시 유럽은 인구가 증가하고 있었는데, 상하수도 정비가 따라가지 못해서 변기가 가득 차면 이것을 창밖으로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이 당시 여성 복장은 드레스가 많았기 때문에 거리를 거닐 때에는 옷자락이 더러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하이힐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이힐은 태양왕으로 알려진 루이 14세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경제 발전과 산업 분야를 증진시켜 프랑스를 부유한 국가로 만든 루이 14세는 귀족들을 길들이기 위해 화려한 베르사유 궁전을 짓고 귀족들을 불러 모아 연일 파티를 열었습니다. 화려한 왕실 문화와 예절을 귀족들에게 가르쳤고 충성을 맹세받게 됩니다. 루이 14세의 옷과 장식품, 행동, 말투 등은 귀족 스타일이 되고 루이 14세는 본인의 160cm 안된 작은 키가 왕의 위엄이 걱정되었던 그는 하이힐을 신은 것을 고안해 내게 됩니다. 루이 14세는 베르사유 궁전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을 짓기 위해 화장실은 더럽다는 이유로 귀족들은 배변을 볼 곳이 없어 주변에 용변을 보게 되고 배변을 밟지 않기 위해 하이힐을 신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악취를 막기 위해 향수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루이 14세는 발레를 비롯한 예술 분야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짐은 곧 국가다 라며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하면 문제가 되기 마련입니다. 루이 14세는 자신감만 앞세워 방탄하게 되고 결국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게 되며 프랑스는 100년간 암흑 시대를 보내게 됩니다. 지금까지 알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